자,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부터 San Juan capítulo 4 verbos 20.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경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경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않을 그 때가 오리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에 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줄을 아나이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말씀해 주실 것이니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고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지금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의 수많은 종교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있었고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가지 않고 수십 마일 북쪽 떨어진 사마리아 수칼이라는 그 동네에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성녀로 다시 거듭난 사람은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동일한 주님입니다. 영으로 계시죠. 그리스도가 믿는 자 속에 다 들었습니다. 다 계신다고요. 이게 신비라고 그랬죠. 이게 미스테리다. 어떻게 한 분 그리스도가 믿는 자 속에 다 계시느냐.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찾아간 이 여인은 첫째로 자기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압니까? 옛날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은 절대 안 오시고 하늘에서 통치하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동안에 왕처럼 살아야 된다. 왕같은 제사장이 돼야 된다. 왕같은 제사장은 주님과 함께 내려올 때 이 땅에서 누릴 것인데 그것을 지금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또 서기관입니다. 주님은 사실 신발도 신지 못했어요. 그 걸어갔습니다. 그 먼 거리를. 그 여인 하나 때문에. 이름도 없는 정말 요즘 말하면은 음란한 중에 음란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사람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마다 선교를 하는데요. 이 선교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떼어라. 그들이 안수하고 바로 떠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성령이 계시죠. 저희가 1998년에 멕시코를 가게 될 때 6명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멕시코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전혀 생각 안 했어요. 왜? 이곳에 멕시칸들 많잖아요. 길거리에 가서 멕시칸들 4년을 전도했으니까 뭐 구태여 멕시코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가야만 구원받을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다른 교회에서 어디 가니까 따라가고 이건 선교가 아닙니다. 이건 행사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멀리 잘 보내지 않아요. 수천 불씩 들여서 잘 보내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온 세계에 있잖아요. 한국 교회도 지금 온 세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 성령께서는 쉬운 일을 시킵니다, 항상. 쉬운 일을 시킨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전도할 때 지금 지난주에 본 것처럼 네 남편을 데려오라.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죄를 지적했죠. 죄를 지적했습니다. 반드시 성령이 있는 사람은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문제가 뭔가를 성령께서 대충 알려줍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산부인과 의사인데, 산부인과 의사인데, 저기 저 그 조카되는 사람이 차를 타고 가서 그 고모되는 산부인과 의사를 저기 저 세카멘토까지 가가지고 내 앞에 데려왔더라고요. 전도 좀 해달라고. 됐든 그랬어요. 죄 많으시죠? 그랬어요. 죄 많으시죠? 그러니까 고개를 툭 떨어뜨리더라고요. 왜 그렇게 죄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낙태시켰다고. 살인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어떡하시겠냐고. 교회는 평생 다닌 분이요. 오늘 지금 어디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자기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교회 가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요. 거기서 주님을 영접했죠. 울면서 영접했어요. 또 그러니까 그 형제가 자기 아버지가 간암에 걸려서 서울대학병원인가 어디 입원해 있대요. 전화로 나보고 전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분도 평생 교회 다닌 분이야. 대뜸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랬죠. 그리고 죄 많으시죠? 그랬더니 죄가 너무 많아요 그래. 이제 간암 걸려서 언제 갈지 모르는데 세상 떠나면 어디 가시겠니까 지옥 간대. 평생 교회 다니고. 자기 말로 지옥 간대. 그 지옥 가실 필요 없다고. 복음을 전했더니 주님을 영접하겠대요. 그래서 아버님 저도 지금 무릎을 꿇을 테니까 아버님도 그 침대에서 무릎을 꿇으세요.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해서 그러고 있다가 몇 개월 더 사시고 가셨어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입만 열리면 우리가 가기만 하면 저 불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너무나 게으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충만함을 받지 않아가지고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성령께서 말도 안 해 이제 그다음부터는. 말해봤자 안 들으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 당신이 선지자인 것을 내가 믿나이다. 주님을 못 만나요. 주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딴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딴 얘기하죠. 전도하면 뭐 한참 들은 다음에 딴 소리에 뭐라 그럽니까? 아유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이지 목사들도 그렇고 말이지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사는 거 보면은 거짓말로 자라고 막 그런다고 아, 그렇게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아,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냐고 그러고 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냐고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고요. 지금 여인 보세요.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경배드렸는데 당신들은 경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나이다. 지금 어디서 경배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사람은 자기가 구원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꾸 사단이 구원 못 받게 다른 말을 하게 하는 거죠. 다른 말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뭔가 하면 들은 게 많습니다. 세상 사람도 들은 게 많아요. 교회를 그래도 몇 번씩 가봤죠,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면에서 자기가 좀 지식이 있다고 자랑하지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감히 주님 앞에서 자랑한다고요. 아니, 이러면서 뭐, 장로교회는 어떻고, 뭐, 감리교회는 어떻고, 침례교회는 어떻고, 이렇게 떠든다. 한 번씩 가봤거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결국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면서 뭐, 유명한 사람들, 신유집회 하는 사람들 얘기도 꺼내고,
뭐 가짜라고 그러기도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뭐 어떤 교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느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어느 종교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늘어놓는 일을 하죠. 근데 사실 그 죄인이 필요한 것은 자기 구원이거든요. 오직 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나 다르란 말을 만들었을까요? 자꾸 남을 생각해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0이 넘은 어떤 한국인을 우연히 만나는데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데 자기 부인은 다니는데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죽어도 영생을 받는다는 게 그걸 이해가 안 간대.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없죠. 당신은 어떻게 이해하겠냐고. 그러나 나무가 천년 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 좀 해보라고. 오늘부터 당신이 왜 천년을 못 사느냐고. 나무가 천년을 사는데 사람이 천년 못 사면 이게 되겠냐고.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배웠을 텐데 좀 생각 좀 하고 사시라고. 이제 다 됐는데 때가 나이 70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있으면 좀 고민 좀 해보시라고. 내 그러고 헤어졌어요. 그 전화번호를 서로 주고받았죠. 언제든지 전화 걸라고. 나도 걸겠다고. 이렇게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어떤 교회에 먼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개 보면 그러죠. 아, 우리 교회로 오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 교회로 오기 전에 죽을지도 몰라 그 사람은. 그 현장에서 놓치면 안 돼요. 그 현장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께서 말하심을 따라 말해야 되는 거죠. 꽤 많은 사람들이 보면 아 교회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언젠가 구원을 받겠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복음이 전해질 때 그렇게 할 수 있죠. 대부분 교회 가면 복음보다도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인문학적인 게 다 증거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90% 이상이니까 진짜 영적인 말씀을 하면 다 물어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배불리 먹인 다음에 너희가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그런 말씀하니까 다 물러갔잖아요. 어렵도다. 어려워서 못 듣죠. 왜? 건너지 못한 사람이 하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없지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세상 말로 쇼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놓쳐버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처럼 끝까지 그 여인이 엉뚱한 얘기해도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끄럽다 그러지 않았어요. 화도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다가 싸우죠. 싸우죠. 그 싸우면 안 되겠죠. 주님처럼 온유하게 끝까지 해야 되겠죠. 주님은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일일이 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죠. 이게 뭐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죠.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오래 참을 수가 없죠. 너희가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않을 그때가 오리라. 결국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인아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근데 그 여인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걸 모릅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우리 한국 사람들 복음자는 그러죠. 왜 한국의 종교를 안 믿고 저 유대의 종교를 믿느냐 그러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 주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여인이 다른 얘기를 해도 절대로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방인이고 우리는 유대인이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아직까지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한다. 사마리아 쪽은 이방이 됐죠. 아시리아하고 그냥 혼혈이 돼가지고 이방민족이 돼버렸죠. 자, 결국 유대인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누구도 경배받을 수 없다.
어느 민족이 섬기는 그분도 아니다. 한국 사람들은 하느님 그러죠. 하느님 또는 하늘님. 여호와의 증인들도 하느님 그러고 캐톨릭 신자도 하느님 그러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거기에도 원래 하나님 그랬는데 누가 하느님 바꿔놨죠. 하느님과 하나님은 진짜 하늘과 땅 차이죠.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늘은 창조물이고 다릅니다. 그 여호와 증인들과 캐톨릭 신자들이 하느님 그런 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자, 23절 보세요. 23절.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개역에 보면 신령과 진정이라고 그랬죠. 영어로 보면 in spirit, in truth 그랬어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경배를 드려야 된다. 신령과 진정 그러면 막 열심히 해본가 막 이런 거 생각되죠. 그 미신적인 그런, 한국이 바로 그 미신적인 그 믿음으로 밑바탕이 된 나라 아닙니까? 미신적인 거 그렇잖아요. 그 때문에 성경을 번역을 해도 영과 진리로 안 그러고 신령과 진정으로 굉장히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가. 영과 진리여야 된다. 성령께서 믿을 때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을 통해서 영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접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경배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경배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올바로 경배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진리로 다가갈 때만 가능하다. 정말 진리, truth, 거짓이 없이 내 마음에 거짓이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야 된다.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는 예배드리는 게 꼭 주일 예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예배드려야 돼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그 다음에 뭐라 했죠? 그 다음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니라. 우리 몸을 항상 주님 앞에 이게 영적인 예배예요. 이게 오늘 모이는 것은 일주일 동안 진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예배죠. 요거만 왔다 가고 그 다음에 그냥 멋대로 사는 건 예배자가 아니에요. 그는 예배자라는 거는 삶 속에서 내 몸을 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니에요.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은 이미 다 드린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입으로 말하죠. 또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죠. 그때 몸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사람은 이 사람이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죠. 물론 거듭나야 되죠. 진실한 경배는 가짜도 있을 수 없고 속임수도 있을 수 없고 무슨 성체를 받아먹는 어떤 캐토릭의 성사도 필요 없고 어떤 의식도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경배를 바랍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분의 처분만 기다리고 그분을 숭배하고 사랑할 때 그것이 진리로 드린 예배죠. 그러니까 영적인 관계를 맺고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주일날 예배 한 시간 딱 드리는 거 그것도 한 시간 넘으면 다들 싫어하죠. 한 시간 드리고 나 예배 드렸다. 하나님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코메디언이 구원받은다며. 코메디언들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자, 24절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God is a spirit 그랬어요.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린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 하나님은 한 영이십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God is spirit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어짜를 빼놨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면 아주 추상적인 거예요. 만날 수도 없고 아주 추상적인 거죠. 실제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도 영입니다. 마귀도 영이죠. 천사도 영들입니다. 또 사람도 안에 영이 있습니다. 짐승도 영물이라고 합니다. 개나 고양이도 영이 있어요. 개에게는 혼이 없다고 되는데 킹제임스 버전에 영이 있습니다. 그들은 혼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가고 그러질 않아요. 죄를 안 졌죠. 우리 사람은 혼이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죄를 지면은 죄가 있으면 죄를 지면이 아니라 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혼이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어요. 백보자 심판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백보자 심판대에 안 가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거예요. 이게. 내가 저기 설까 안 설까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주일 설교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냥 하나님은 한 영입니다. 마귀의 영과도 다르고 천사들의 영들과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 된다. 그것이 뭐 그렇게 드리는 게 좋다, 뭐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다. 어떤 외형적이고 육신적이고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감정적인 것을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막 그냥 이모션리 정서적으로 막 그냥 흥분돼가지고 요즘에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 감정을 자극해서 이 환경을 멋지게 만들고 멋진 뮤직을 하고 그래가지고 아, 여러분 그 오케스트라 그 연주하는데 베토벤이나 뭐 모차르트나 핸델이나 바하나 이런 사람들 한 것 탁 지휘하고 그러면 그냥 뭉클뭉클하죠. 뭉클뭉클하죠. 꼭 하나님이 계신 것 같죠. 그 감정이 아니라 영과 진리라는 거예요. 혼과 진리가 아닙니다. 영과 진리. 혼 속에 지정의가 있죠. 영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교통이 되죠. 보면 요즘에 보면 감정이 너무 많아요. 감정이 뭐죠? 오감각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거, 그 다음에 냄새 맡는 거, 입맛 보는 거, 만지는 거, 그 다음에 귀로 듣는 거, 오감각이죠. 오감각. 근데 가장 중요한 감각이 뭐죠? 귀로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사단은 이 구멍이 뚫린 거예요, 여러분. 감각이라는 게 구멍 뚫린 거 아닙니까? 눈도 구멍 뚫렸죠? 코도 구멍 뚫렸죠? 입도 구멍 뚫렸죠? 귀도 뚫렸죠? 여기에는 신경이 뚫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사단이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한 사랑과 깨어있는 영과 이런 것들, 존경식만 이걸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하지 이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의 예배입니다. 현대 대형교회들은 예배에 많은 육신적인 감정적인 요소들을 도입하죠. 온통 감정을 도치시켜가지고 압도해가지고 그렇게 하죠. 제가 옛날에 얘기했지만 저기 저 오렌지 카운트에 이글스 네스트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은사주의 교회인데 거기가 어느 미국 목사님이 한번 가자 그래서 가봤어요. 창고를 비웠는데 엄청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뭐 아주 뭐 여러 가지 장식도 많이 해놨어요. 많이 해놓고 아주 뭐 옷도 잘 입고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근데 그날 어떤 그 프리처가 다른 주에서 왔어요. 그분이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막 찬양을 하고 한 다음에 그 설교자가 소개돼서 딱 강단에 딱 서자마자 얘기를 안 해요. 다시 뒤로 딱 돌아서 가지고 담임 목사가 뒤에 앉아 있는데 성령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후로 여기 멋진 장식 다 띠라고. 다 띠라고. 막 창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설교자가 와가지고 그렇게 담임 목사한테 망신을 주면
쫓겨나지 않으면 다행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하더라고요. 난 미국 설교자, 이벤젤리스트 중에 그런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그 기억이 아직도 그렇게 나요.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지 말아라 이거지. 오히려 말씀을 못 들은다 이거예요. 예?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라 뭐죠? 쇼. 쇼라고요. 쇼. 무당 굿하고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 이게 성경들을 믿는 교회 가보면은 그렇게 뭐 요란하진 않아요. 근데 언제 요란하냐?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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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다고. 아, 말씀이 선포될 때는 엄청난 소리가. 엄청나요. 근데 하여튼 어떨 때 보면 이 사람들은 뭐 성령도 없나? 별로 조용해 보이죠? 근데 찬송 소리는 우렁차요. 찬송 소리는 우렁차요 아주. 여기 여인이 뭐라 했습니까? 주님의 설명을 다 들은 다음에 25절에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길 나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실 줄을 아나이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말씀해 주실 것이니이다.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방 여자였어요. 음란한 여자였어요. 상관이 없어요. 모든 사람 다 죄인이에요. 문제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게 첫째고 둘째는 자기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그 메시아가 그 메시아를 기다리냐는 건 이거밖에 없죠. 그 두 가지면 충분해요.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게. 그래서 주님이 가신 거예요 거기를. 오늘날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죄인들을 찾아갑니다. 지난번에 죽은 브리실라 저쪽에 사는 자매 있지 않아요. 26살이가 세상 떠났지만 그 자매가 성령이 있으니까 마약한 자들한테 가가지고 얼마나 위험한데 거기 거기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막 말렸다고 그러잖아요. 위험하다고. 절대 위험하지 않습니다. 저게 다운타운 나가잖아요. 다운타운 저 육가하고 브로드웨이는 다운타운 중에서 제일 험악한 동네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캘리포니아 왔을 때 거기 지나갈 때 무서워가지고 창문을 올리고 라크라고 갔어요. 막 그냥 주먹으로 치고 막 뺏어가는 데 되니까. 근데 복음 전하고 가니까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 오히려 강도들이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칼을 빼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더라고요. 심지어는 24일 날 나갔는데 위에서 누가 총을 쐈어요. 하나도 두렵지 않더라고요. 내 세상 같더라고요. 어디서나 맞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무섭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왜? 우리가 복음 전하면 누가 같이 가요? 천사들이 같이 가요. 그러니까 안 무섭죠. 천사가 눈엔 안 보여도 믿음으로 내가 아니까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겁이 안 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죠. 스페니시는 크리스토. 우리말로는 그리스도. 다 비슷하죠. 그리스도라는 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랬죠. 그분이 이제 오실 때 왕으로 오시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죠. 이 땅에 오시죠? 신부들 데려간 다음에 7년 동안 혼인잔치하고 땅에 내려올 때 그리스도의 군사들과 함께 내려오죠. 싸우는 사람. 군사가 뭐죠? 영적인 전쟁하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싸우는 사람이죠. 왜? 그래서 soul winning이라고 그래요. 그 혼들을 이겨온다. 영혼 구원 그러자고 soul winning, winning soul. 마귀가 꽉 붙잡고 있는 혼들을 딱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마귀에 쫓겨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얘기했지만 그 9월 달에 한국의 날인가요? 그때 올림픽에서 행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제가 다른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그냥 권사님들 한 100여 명 또 일반 성도들 해가지고 200명 이상을 거기 전도하러 나갈 때 제가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이렇게 그거를 그냥 얘기만 하면 그 사람들 속에 마귀가 깜짝 놀랄 거라고. 전도지 만장을 만들어 만장. 전도지 만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게 뭐 효과가 있냐고. 효과라는 게 뭡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오겠냐 그러죠. 우리 교회 온 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다 우리 교회로 온대. 우리 교회란 말은 좀 안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
저도 가끔 임했을 때 우리 교회 그랬다가 얼른 지우고 WGM 처치 이렇게 쓴 적도 몇 번 있어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절대 없죠. 사실 지금 이 여인은 말이죠. 오늘날 대부분의 주의 종들보다도 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도가 너무 쉬워요, 사실. 주님이 보내는 대로 가면 영락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말로 영락 없다고. 그런데 바리새인 같은 사람한테 가니까 욕이나 더 먹고 와야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했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들처럼 순결하라. 순결해야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네 하고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도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제 다른 교회나 미국에 집회 가면 꼭 묻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면 맨 앞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 제일 먼저 어렵죠 그런다고. 그러니 뭐 일반 양떼들은 어렵습니다 이러죠. 다 그럴 때 제가 웃으면서 그러죠. 전도가 어려운지 여러분이 마음이 어려운지 잘 생각해 보라고. 너무나 쉬워요 전도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6년째 지금 멕시코나 중남미 되면서 전도하지만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우린 복음만 전하면 돼요. 그 다음에 누가 책임져요? 성령님이 책임져요. 복음을 안 전하니까 문제지. 한국 사람한테 한국말 외에 너무 잘하는 게 잘못이에요. 한국말 할 줄 몰라야만 읽을 텐데.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읽을 텐데. 그런 얘기를 참아 못하는 거죠. 스페니쉬로 뛰어나 뺏겨둬서 그러면 뭐 우리는 느끼지 못하잖아요. 스페니쉬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막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럼 무쳐서 뺏겨둬서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우리가 가라앉으러 가니까 화낸 사람은 하나도 못 봤어. 거의. 하나도 못 봤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의 없었어. 99%가. 당신 죄 있죠? 그럴 때.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대부분 고개를 뚝 돌아다니고 묻혀서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뽑기 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보냈죠. 이 중남미가요. 옛날 사마리아 같은데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 캐토릭권에 쏘가 있는 사람들 구원할 때입니다. 그래서 먼저 다운타운 나가니까 거의 99%가 히스패닉 사람들만 영접을 해요. 다른 민족들은 가문에 콩나듯이야. 그러니 4년 딱 지나니까 멕시코로 가라고 그러시는 거야. 그러다가 쭉 한 바퀴 돌아왔잖아요 지금. 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저기 유카탄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비치가를 가서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빠글빠글하죠. 여름에 갔으니까. 거기서 그냥 소리를 꽉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죄인이라고. 또도 소머스 베카도레스. 구원받아야 된다고. 너베머 셀살버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봐. 그래서 깜깜깜 그러니까 다 겨우더라고. 그 복음을 듣더니 모래사장에 무릎을 꿇고 영접하는 거예요. 큰 슈퍼마켓 가서도 하니까 내 목소리가 워낙 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다 오더라고 다. 그리고 다 내가 무릎을 꿇으니까 다 무릎을 꿇고 영접하더라고요. 준비가 된 거예요. 지난번 보셨죠? 오토바이 타는 경찰 스톱 그러니까 쓰잖아요. 준비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경찰관들은 죄 지은 사람 잡으러 간 사람 아니에요? 죄가 많으니까 묻혀서 뺏겨서 거기를 훅 숙이는 거예요 다.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사진 같이 찍었잖아요. 경찰이 지나가잖아요. 경찰차 지나가서 스톱시켜요 저런.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믿겠다고 전도지를 가져가요. 여기서 그랬다는 감옥 갑니다. 감옥. 여기서 마켓 전도하잖아요. 경찰이 잡아가요. 전 몇 번 잡혀갑니다 했다고 그랬죠. 보니까 피터로 그만 목사님도 경찰 만나가지고 있는 사진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 여러분 이게 이 인생이 지나가면 기회가 없습니다. 티끌모아 태산이에요. 하루에 한 명, 하루에 한 명씩만 주님 나에게 보내주세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 한 명이면 됩니다. 한 명씩 가면 일주일에 몇 명이에요? 주일날 빼고 여섯 명 아닙니까? 한 달에 몇 명이에요? 25명. 1년이면 한 300명. 이야, 술지 맞을 텐데. 그래서 티끌마 태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 교회에서 몇 명을 전도지에 세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전도지는 자고 한 뭐 거의 한 10만 장 뿌렸을까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갈 때마다 만 장씩 가져갔으니까. 이 사람들은 전도지를 버린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전도지 영접 기도문까지 있거든요.
그 만화전도지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오시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니라. 오늘날도 주님을 알고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아, 저기 저 중남미 캐톨릭권은 예수라는 얘기는 다 들었죠.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거기서는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미사 드리고 성사하는 것이 구원. 성사하면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연옥 가가지고 불 가운데서 오랫동안 있어야 된다. 연옥만 얘기해요. 천국과 일치 안 합니다. 성사로 구원받는 성사.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한다고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착해요. 두려움 속에 살다가 구원이 너무 쉽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믿고라서는 그런다고요. 어떻게 알았어, 이 사람들이? 예? 물론, 건성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씨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막 뿌리잖아요. 보니까 밭이 네 개 안에요. 밭이 네 개니까 옥토밭에서만 싹이 나가지고 30배, 60배, 100배. 노방전도가 효과가 없다고 그래. 그거 가지고 효과가 없다고 그래. 효과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우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씨만 뿌리면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또 교회 오는 사람은 가르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거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밝힙니다. 근데 지금 옛날, 지금 신학자들 있잖아요. 현대판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뭐라는가 하면, 아,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절대로 얘기한 적이 없대. 성경을 안 읽어봤으니까. 세상에나. 성경에 있는 것도 못 보고서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요한복음 9장. 그 남에서 그 소경된 아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눈을 뜨게 해줬죠. 아,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막 얘기를 했어요. 어? 아, 도대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다면 말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 눈을 띄었으면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야, 네가 우리 가르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버렸어요. 그럴 때 9장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그를 쫓아내었다는 말을 듣고 난 후 그를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고 하시니 그가 대답해 말씀드리기를 그가 누구시니까 주여 내가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고 하니 그때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주께 경배하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으니 이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주와 함께 했던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들었죠? 주께 말하기를 우리도 소경이란 말인가?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소경이라면 죄가 없을 것이나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본다고 하므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고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고 알아보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그러니까 안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죄 가운데 있다.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27절 보세요. 27절. 4장 27절. 그때 누가 돌아왔습니까?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여인에게 여인과 말씀하고 계심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혹은 어찌하여 그 여인과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유대인인데 얘기하고 있거든. 그런데 감히 물을 수가 없죠. 왜 제자들이 지금 나타났습니까? 먹을 거 구하러 갔죠. 먹기 바쁩니다. 주님께서 죄인에게 생명을 전하고 계신 동안 그들은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방해가 안 됐죠. 거기 아마 제자들이 있었으면은 제자들이 나서가지고 오히려 오히려 판을 깨뜨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갈 때 있죠. 전도 갈 때 믿음의 형상 데려가죠. 그러면 오히려 파토를 냅니다, 여러분.
파투를 해요. 그리고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사람은 듣는데 여러 사람이 막 장난치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을 가라고 그래야 돼요. 가라고 그러고 듣는 사람에게 전하는데, 아, 내가 몇 사람은 같이 할 수 있는데, 이 욕심이에요, 이거. 에? 한 사람에게 전하면 돼요. 방해꾼들이 꼭 있어요. 누가 보내요? 마귀가 보내죠.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자신을 계시한 다음에 그때 제자들이 나타냈죠. 자, 28절 보세요. 그러자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부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을 보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니, 그때 사람들이 성읍에서 나와 주께로 오더라. 아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먹겠다고 그러던 사람이, 그 물을 달라고 그러던 사람이, 네 말이 옳도다. 네가 한 말이 옳도다. 네가 죄인임을 고백했도다. 너는 용서받았다. 그때 성령이 임한 거죠. 성령이 임하니까 물동이를 버려뒀죠. 물 기르러 온 것을 잃어버렸어. 잊어버렸어. 동네로 달려가. 거기 가면은 욕으로 다 먹는데 그것도 다 잊어버렸어. 미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안 받은 사람이 볼 때는 도운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집안에서 어떤 아이가 먼저 구원받잖아요. 정신병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국은 별로 그런 게 없는데 미국은 많이 그래요. 정신병으로 들어가요. 메시아를 발견한 순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 순간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이런 문제들을 깜빡해요. 잊어버려요. 삶의 궁극적인 문제가 뭡니까? 그 문제가 바로 새로 태어나는 거죠. 이거를 모르고 있다가 새로 태어나게 되면은 먹고 마시는 문제를 초월해가지고 그대로 삽니다. 자,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전도할 때 먹을 것을 먼저 먹이고 전도할 건가? 그 다음에 전도하고 먹일 건가? 이것 때문에 고심들을 많이 해요. 전도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 나라 갈 때 어떤 사람들은 먼저 먹여놔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아, 먹이고 나면 말이야 배불러가지고 듣지도 않는다. 주님이 먹여놓으니까 안 들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때그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대로 해야 되겠죠. 어느 쪽이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굶어가는 그런, 아, 그런 뭐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뭐 인권이 어떻고 뭐 민주주의, 공산주의가 어떻고 그런 얘기 정신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린 중남미 다닐 땐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영접한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했어요. 그래서 먹을 걸 줬어요. 이제 이번 토요일 날도 그렇게 할 겁니다. 아, 그거는 우리가 아, 그때그때 성령께 주시는 지혜대로 해야 되겠죠. 진짜 거듭나게 되면 물동이를 버려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사람이 지혈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 보란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우리 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것, 이것을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라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죽으신과 장사 진행과 부활하심, 이게 들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 놓은 사람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믿을지 안 나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계시한 거예요, 복음을. 사도 바울에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게 아니라 그랬죠. 주님께 직접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 그랬습니다. 나의 복음대로 그랬어요. 또 화평의 복음 그러고, 은혜의 복음 그러고,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고, 그러나 그걸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아, 연이 떠갔죠. 어우, 자기 행한 모든 일들을 훤히 알고 있는 사람이다. 뭐 좀 과장되지만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무슨 말 하는지는 몰랐겠죠. 그렇게 막 하니까
그 여인 안에는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끌려온 거죠. 그 여인을 보면 어떻게 끌려오겠어요? 분명히 성령과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 여인의 말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온 거죠.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온 거죠. 그 여인을 봤다면 절대 안 오죠. 저 미친 여자 말이지. 저 죄 많은 여자, 저런 여자가 뭐 미치구나. 오늘 완전히 더 미쳤네 그럴 거야 아마. 물동이는 어디 갔어 이 여자? 그거 버려두고 어디 갔어? 아마 그랬을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끌려왔어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예비된 자에게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예비된 자가 구원받으면 또 다른 사람 구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그, 아, 뭐, 한국에 뭐, 여기도 그렇고, 뭐, 피라미세라는 게 많잖아요. 그게 아주 이론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두 사람 전도해가지고, 두 전도하고 그러면은 2에 30승이면 수십억이 돼요. 그러니까 두 사람만, 진짜 두 사람만, 진짜 거듭나게 두 사람만, 그렇게만 하면 그렇게 된다고. 세상 비즈니스 그래요. 진짜들을 안 하니까 다 허물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진짜들에게 안 하니까 뻗어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영적인 아들, 딸, 영적인 손자, 손녀, 또 영적인 증손자, 증손녀, 그 다음에 고손자, 고손녀, 거기까지만 내려가도 어떻게 되죠? 꽤 많죠. 이 사람에게 뭘 줘요? Crown of Rejoice를 줍니다. 주님은 기쁘죠. 천사들의 기쁨이 되겠죠. 그게 크라운이에요. 사실 크라운 다섯 개 받는 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돈 드는 거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 드는 것도 없어요. 우리가 주신 24시간 가운데 하루에 30분만, 1시간만 시간 내도 능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오늘 이 성경 공부는 전도 훈련입니다. 이게. 전도를 이렇게 하라. 주님이 몸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훈련은 오늘날도 목사가 데리고 나가지고 해야지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여러분 양이 새끼를 낳지 목자가 새끼를 낳느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목사님들 전도 훈련 하는데 평신도를 와가지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많이 속였죠. 양들이 새끼를 낳고 여러분 목사님들 새끼 못 낳는다고 그랬죠. 그거 회개하라고 그러더라고. 회개하라고. 디모데보 그랬죠. 전도자의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목회자가 전도 안 하면요. 목회하는 사람이 영성이 떨어져요. 그게 되게 하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시작해서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살려고 매일 짊어지고 마이크 짊어지고 나간 거예요. 지금 하라면 못해요. 지금 하라면 못해요. 4년 동안 어떻게 매주 나흘 정도씩 나가서 2시간 설교했는지 그만둘 때 되니까 누가 내 마이크를 훔쳐갔더라고요. 그게 휴거되는지 마이크 훔쳐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내부는 거 없어졌어요. 그 기도하는데 이제 그만하라. 멕시코 내부는 거. 성령의 인담을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몸소 2000년 전에 예비한 영혼을 찾아가서 그 혼을 구원하신 주님, 또 그를 통하여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가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또 영 안에서 보았습니다. 우리도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 가운데 아직 구원 어떻게 받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쉬운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주셔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교회는 다녔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들, 또 죄 가운데 살면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주셔서 기도할 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그들이 우리에게 전화 걸게 하셔서 우리가 전화로도 얘기하고 가서도 얘기하고 또 식사하면서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며 모두가 다 기쁨의 면류관을 다 받는 이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